네, 저는 음악을 연주하고 또 작곡하는 박지아이고요. 저는 전통 악기를 주로 사용을 해서 저만의 음악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제 전공은 피리라는 악기가 전공이었었고, 피리는 일단 대나무로 만들어진 되게 작은 관악기이고, 매우 작은데 좀큰 소리를 낼수 있는 한국 전통 악기고요. 그리고 생황이라는 악기도 연주를 하는데, 이렇게 대나무 관대가 여러 개가 꽂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주하는 생황은 24개의 관대가 꽂혀 있고,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의 소리를 둘다낼수 있는, 그리고 화음을 만들어내서 낼수 있는 그런 악기도 연주하고요. 또 양금이라는 악기도 연주하는데, 그랜드 피아노 안에 막 철줄이 있잖아요. 그거의 매우 매우 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작은 나무판 위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걸려 있어서 채로 원래는 치는 악기입니다. 네. 이제 예전에는 저도 이제 전통음악을 배웠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통에 어떤 것들을 넣어야 되나 하는 그런 강박이 좀 있었었는데, 그냥 최근에는 점점 남의 눈치 안 보고 정말 저만의 음악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만의 솔직한 제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간들을 차곡차곡 담은 그런 음악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냥 저는 제 음악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귀에도 제가 들었을 때 뭔가 소리들이 되게 조화롭고 아름다운 하나의 무언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만들고, 더 글림이라는 이번 앨범은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들게 된 음반이고요. 빛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으면서 어떤 때는 되게 강렬하게 다가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그냥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냥 제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 옆에 있는 것들을 주제로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음반도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됐고, 음반이 총 8트랙으로 되어 있는데,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쭉 들으시면 뭔가 새벽부터 하루를 마무리할 때까지의 빛의 흐름을 담은 그런 음반입니다. 저를 매우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음반을 하나씩 낼 때마다. 그 시기에 저, 그때의 저, 예를 들면 뭐 20살의 박지아, 30살의 박지아, 40살의 박지아를 잘 표현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제가 정성껏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시기에 그때 제가 느꼈던 어떤 경험과 감정과 그런 것들을 되게 솔직하게 음악에 천천히 담으려고 항상 그렇게 작업하고 있어요. 네.